올해 3분기 국내은행은 가계대출의 완화적인 태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태도지수는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 지수는 19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출지수가 플러스이면 대출 태도 완화를 뜻합니다. 반면 국내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3분기 대출 태도 지수는 각각 마이너스 6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대내외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여신 건전성 관리 필요성 등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